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가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고민하셨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딱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왕자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치고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사랑을 가르쳤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걸,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다는 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그분이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또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이번 한주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